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을 나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할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4절로 한 번 더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공간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다시 한번 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 곁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내 주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집 같은 십자가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한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의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방진환 목사님을 이끌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소원에 대해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달려나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우리가 품었기에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정말 힘든 일이 우리를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에는 없음을,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정말 좀 묵묵히 정말 성실히 그걸 따랐을 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과 그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을 주님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방진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 모든 심령 가운데 다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어지며 우리가 큰 깨달음은 없고 주님 새로운 삶으로 다시 거듭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고개 숙여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은총 베푸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감동케 하시고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발견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귀 저에게 허락하시어서 듣게 하셔서 행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 나누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단 그 온라인으로 지금 처소에서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총과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또 뵙고 하니까 또 이렇게 눈으로 한번 서로에게 좀 인사하면서 좀 말씀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좌우 앞뒤 이렇게 보시면서요 눈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네 입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으로 웃으면서 네 눈웃음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실 거예요. 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4장 2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의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귀한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선 주님의 종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저희 상황과 여건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 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의 능력이 있다라고 뭐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TV에서 뭐 여러 번 본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말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가 대화해서 내가 말하는 지금 이 말이 그리고 내가 어떤 문자를 쓰거나 뭐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썼을 때 이 말이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나 그리고 내가 내 친구나 혹은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직장 동료에게 카톡이나 혹은 텍스트를 보낼 때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능력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하나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깊이 깨달으시는 오늘 저녁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말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누리고 있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V에서 이런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나무에다가 아니죠 이렇게 쌀을 이렇게 담아놓은 이제 그릇에다가 사랑해라고 하고 계속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난 너 미워 너 싫어라고 했더니 사랑해라고 계속 얘기했던 그 그릇에 그 쌀은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쁜 모습이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밉다라고 했던 그런 쌀이 담아놓은 그 그릇은 그 쌀이 썩는 모습이 있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실 같은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에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나무 줄기 같은 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무 줄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사무실이 각박해 보인다고 답답해 보인다고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한테 이제 그 뿌리 같은 거 물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 주셨는데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노란색이 푸른빛을 띄어야 되는데 제 방에만 들어오면 약간 이렇게 누리끼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영적으로 목사가 있는 자리인데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좋아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누리끼리 지가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뿌리에게 이 나뭇잎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고백했나요? 그 다음 주에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똑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제 방이 너무 더웠던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또 다른 이제 화분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 화분에 정말 사랑한다고 마음을 쏟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물을 주면서 했더니 이 화분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 이 말의 능력이라고 했었을 때 이런 것들도 예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말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판관의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 구함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삶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완전히 나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의사의 몇 마디가요, 환자의 두려움과 걱정을 걷어내는 안도의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의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말로 하든 대화로 하든 글자로 문자로 혹은 텍스트든 간에 말 속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13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내를 많이 경험하고 아내가 어떤 때 기분이 좋고 나쁜 거를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아내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가 제가 몇 년 전에 아내가 같이 아내도 이제 일을 했을 때가 있거든요. 아내가 이제 힘들어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아 피곤해 그러면 아 설거지를 해달란 얘기구나. 그리고 여기 조금 지저분하네 그러면 아 청소기를 돌려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눈치라고 하긴 그렇고 말의 권세가 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가서 뭘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를 돕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요. 그러면서 아내의 말에는 권세가 있구나. 근데 이런 것을 보니까요, 그 상대방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영향을 주거나 혹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약하면요 영향을 받고요, 내가 강하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계들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그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 영향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영향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희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죠. 그렇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사용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이 말의 능력이 사용되어져야 우리의 말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최고의 능력으로 발휘된다는 거예요. 뭐 마치 그 최신식 핸드폰을 최근에 사신 그 한 권사님을 제가, 한국에 계신 권사님을 제가 아는데요, 그 아들이 이게 폴더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히는 핸드폰, 최신식 핸드폰을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에 그런 컴플레인을 한다고 그래요. 핸드폰이 너무 작다고. 피면 커지는데 피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능력은 그냥 우리 인간의 능력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말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말 속의 능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혀를 제어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방향키라고 비유하고요, 혀는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이라고 비유했고요, 또한 잘못 사용되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능력 가운데 이 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시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쁨을 주는 힘이 있다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괴하는 힘 또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이 혀에 관해서, 이 말에 관해서,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먹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요. 이 말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를 선으로도 그리고 악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우리 삶의 방향키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말씀 선포,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우리 말의 능력,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말, 그 말의 능력이 될까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우리의 말의 능력을 어디다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요, 기도와 예배의 말로 말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 본 말씀 4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들, 즉 기도와 예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말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 중보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들이 조금은 제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대상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저희가 기도를 부탁해요. 왠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좀 더 많은 능력이 나아갈 것 같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제 막 새 신자를 마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중보 기도를 잘 부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왠지 좀 기도의 능력이 있고 좀 영적으로 좀 뛰어나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아직 많이 경험치 못한, 신앙적으로는 지금 아직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거예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몰고 다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가 지금 이제 새가족반 이제 막 이제 졸업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가 보기엔 눈에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은 것이 여기가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책을 많이 읽고 기도를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우리의 믿음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가 믿음이 연약하든 그가 새신자이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썼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들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대단해야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게 믿음의 연수가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기도를 하면요 30초를 넘지 못해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부족함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가 많이 쌓이고 깊이가 있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 기도를 부탁,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두, 영적인 기도의 중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팀이 필요한 것이며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는 영적인 이 생활을 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만들 넘어지거든요. 넘어질 때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소중함을 아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원들이 필요한 거고요. 순장님이 필요한 것이고 목사님들이 필요한 것이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실 때 그 필요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난 괜찮아, 난 잘 살아. 제가 전화 심방을 최근에 하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제일 많이 제가 기도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물어봐요. 그러면 집사님들한테 제가 아직 저를 뭐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저는 일일이 막 제가 설명을 해요. 저는 1월 달에 새로운 방진환 목사고요. 저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찬양을 하고 있어. 찬양은 박충원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시는 분도 아직 계세요. 주일날 제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꼭 물어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기도 제목 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요, 기도 제목 말씀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중보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부족함을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필요를 보시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애였는데 참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다른 일에 너무 치여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 전사님 저 기도하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러기가 뭐 그렇게 말해줘야 되나 어떻게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을까요? 그랬는데 그래 너 기도하지 마. 목사님이 대신 전사님이 대신 기도할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저한테 오더니 전사님 저 한 2주 정도 기도를 쉴게요. 전사님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2주 동안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 그 친구를 봤어요. 그게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 기도의 능력을 그 말의 능력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그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능력은 어떻게 영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까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기도는요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결같아야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영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 때 힘들 때만 기도했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너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힘들 때만 기도하더라고요. 한결같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면서 하나님 명령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고 기도에 헌신해야 하며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도 용사들을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모습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책도 읽고 중보 기도도 부탁해봤고 기도해본 경험도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체험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기도하시느냐, 필요할 때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좀 마음이 불편하다, 뭐 다른 일 때문에 뭐 안 좋은 일 있다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 무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무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만 사용하시는 그런 비밀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제 둘째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다 그만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네가 모든 거 식음 전폐하고 교회로 들어가서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매일같이 기도해라, 기도만 하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한결같이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교제가, 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숨같이 돼서, 너희가 내뱉는 숨과 같이 돼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기도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리, 하나님 나와, 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셔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왔어요. 아니, 너무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왔어요, 하나님 뜻대로 나왔으니까 좀 뭐 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하지만 이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생활화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 방에다 이제 기도처를 만들고 그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기도 제목들을 거기 제가 이제 그 기도 자리 앞쪽에다 붙여놓는데, 제가 이제 그 매일같이 기억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거기다 크게 이렇게 써놓은 글씨가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 없는가, 이렇게 써놨어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와의 시간이 필요 없는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나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이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자리를 나아가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리마인드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내주시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이 더디게 되는 것도 응답이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10년째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기도 제목일지도 몰라서 주님께서 어쩌면 더디게 하실 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10년을 넘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결국은 10년을 넘게 해서 11년째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 축하를 했어요.
근데 만난 남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11년째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럼 10년째, 9년째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며 기도가 늦게 응답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를 위해 우리가 더욱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은 지금 적기이지만 만유의 하나님의 보시는 최고의 때를 우리에게 더디게 주시는 것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 우리는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복음서에서 얘기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상상되어지십니까?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하라는 얘기일까요? 깨어라고 하시니까 눈을 감으면 주무시니까 그런 말씀이실까요? 이 헬라어 단어 깨어서라는 단어는요,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요, alert, awake, 그러니까 깨다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이 단어, being alive라는 뜻이 있어요. 살아서 생기 있는 모습을 그려지는 그 단어입니다. 살아서 생기 있는 모습, 즉 우리 기도가 우리가 의무적인 몸이 건조한 기도에는 기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생기 넘치고 우리가 깨어서 정말 열정 넘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정말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하니까 나와서 그냥 이렇게 몸이 건조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정적으로 진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열정으로 깨어서 생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단에 불을 붙여야 그 분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제단에 불이 붙지 않으면요, 우리 열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생기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분향은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제단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열정과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볼게요. 감사가 가득한 기도여야 합니다. 감사가 가득한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저는 참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는 기뻐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지함 또한 기쁨으로 바꾸시거든요. 우리의 슬픔 또한 주님께서 기쁨의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는 자, 감사가 있는 자의 삶 가운데서는 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데 왜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이를 인정하는 삶, 겸손한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그 영광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영광 올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영광 올리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감사가 있는 사람들,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인정하는 자들, 감사가 넘쳐요. 또한 감사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요, 교만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여요. 여러분들, 교만과 감사는 반대적 의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다른 이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해 말이 안 되죠. 난 내 자신을 감사해 이런 말은 되지 않아요. 이분이 하신 일, 저분에게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누구에게 감사해, 이 집사님께 감사해. 감사는 남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요, 우리는 스스로 높이는 자, 감사가 없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제 둘째 아이는 제가 이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우리가 감사는 훈련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저 둘째 아이는 이제 어렸었을 때 그 하얗고 저와 다르게 귀엽게 생겨서 많은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제 그 제 아들 둘째를 너무 이뻐하셨던 권사님이 제 아들에게 이제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뭐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제 둘째 아들이 생일 때 정말 그 선물을 사주신 거예요. 큰 선물. 근데 제 아들이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 아빠는 절대 사주지 않는 거를 사줬기 때문에 저는 사줄 수 없고 살 생각도 없었던 그 선물을 사주신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네 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데 이 친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도 뭐 몇 번 가르쳐주긴 했지만 감사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슈야, 말씀드려야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뒤돌아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의 본성은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할 수 없는 우리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이 하나님께 제일 감사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이 감사되어지십니까?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매일같이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감사의 생활은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매일같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노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 위하여 우리의 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내 인생 가운데 불평이 가득하다고 느껴지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불평할 일보다
감사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본문 4장 3절 후반부에서 4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의 능력,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나? 우리의 말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걸 기도하고 있죠? 복음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안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빨리 나가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옮길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픈데 이 몸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서 내가 많은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매임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연히 나오신 거 아니에요. 김건사가 얘기해서 우연히 나왔어요. 박건사가 지금 얘기해서 그냥 오늘 한번 나가볼까 그랬는데 우연히 나왔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사는 우리 인생,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는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매 순간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는 자리,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과 통화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지금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는 아들과 대화하는 그 시간, 그 아들과 밥 먹는 그 시간, 내 남편에게 요리하는 그 시간, 모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 시간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달라.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깨달음과 눈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들 많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권세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함께 구분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목사님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좀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일곱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서운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그 사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6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와 말씀은 세트예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시고요. 말씀만 보셔도 안 돼요. 기도만 하시면요 아무래도 좀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이렇게 비교하고 확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다 보면요 기도 생활만 하시다 보면 조금 신앙의 어려움을 좀 겪으실 때도 있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뭐 순서는 어떻든 기도를 먼저 시작하셨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말씀으로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먼저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말씀을 먼저 보시고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후자 쪽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해요.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말씀의 거장이라고 하지요.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많은 이들,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역사를 경험했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교회를 방문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의 사역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성공케 했습니까? 라는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는 이 목사님을 데리고 교회 지하로 내려가 기도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중보 기도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기도가,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기도가 저희 목회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시지만 저희도 정말 많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저는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 지금 성령 더 지펴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선포,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우리 이윤선 목사님, 그리고 박충원 목사님, 프랭키 목사님, 우리 설란의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빠진 사람 제가 없죠.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들어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 대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삶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온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저희 순장님들하고 인사한다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한 권사님과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거의 여든이 다 되시는 권사님이시래요. 목소리는 굉장히 젊어 보이셨는데 그게 통화하는데 처음 통화한 지 30분 넘게 통화를 했어요.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요즘 정세가 어렵고 뭐 남북평화를 어떻게 생각 그런 얘기 안 했고요. 예수님 얘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그 권사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제 삶에 역사하심을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30분, 40분을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이 아 목사님 제가 너무 시간 많이 뺐어요. 아니었어요. 전 너무 위로가 됐어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확실하시구나. 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예수님 전하시면 됩니다. 유창하게 몇 장 몇 절에 뭐 골로새서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예언복음 1장 12절에 무슨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역사하신 예수님을 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어법상 맞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를 높이는 기도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필요, 여러분들보다 주님께서 더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주어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새 생명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 남편을 잃고 내 아내를 잃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아파해요. 그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 새 생명교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제례 나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 그 능력의 말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는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불일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임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도 또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 내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의 능력을 깨달으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의 능력 있으세요? 그 능력을 기도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나누고요, 우리 주님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같이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널 위하여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주님께 사용하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위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며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이 교회를 인도하고 이 교회 가운데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 안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자들 마음 가운데 주님 그 신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음하는 자들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많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어쩌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들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을 평안히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에 신음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노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그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우리 중보 기도하며 성령님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생명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고 저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 가족을 잃은 주 그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름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기다려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이 분향이 주님께 닿아져 주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용서받았기에 예수님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긍휼히 봐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갖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 들어 주시고 오늘 기도했던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주님 속히 들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채움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 가지고 나온 자들 있으면 주님 그 신음 주님 들으셨사오니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무너져 내리는 삶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낙심한 자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함께해 주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말의 능력, 주님의 힘이 더하여져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그 자녀 위에, 그리고 그 사업장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세계의 모든 지역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